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왜사랑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왜사랑, 정철호. 당신을 그리워하면서 전화를 하지 못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면서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마음. 당신을 그리워하면서 그리워만 하고 당신을 사랑하면서도 마음만 애타는 사랑. 오늘도 붉게 출렁이는 저녁 노을, 이내 사랑은 이미 하얀 재가 되어 바람에 부서집니다. 남녀 사이에 한쪽만 상대편을 사랑하는 이를 외사랑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상대편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 상대편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이르는 말입니다. 그럼 사랑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거나 즐기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좋아한다는 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좋아한다는 것은 좋다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좋아하지만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드라마 속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이 말은 좋은 느낌은 있지만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현실 속의 사랑은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말로도 글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사랑 중에서 외사랑만치 힘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사랑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던 시절, 그때가 오늘 이토록 그리운 것은 무엇일까요? 외사랑 정처로 당신을 그리워하면서 전화를 하지 못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면서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마음뿐. 당신을 그리워하면서 그리워만 하고 당신을 사랑하면서도 마음만 애타는 사랑. 오늘도 붉게 출렁이는 저녁 노을, 이내 사랑은 이미 하얀 재가 되어 부서집니다. 네, 오늘은 외사랑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